우리 건강에 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혈관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면서 그 혈액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과 산소를 공급하죠.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나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하는 습관들 중에서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꼭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마워주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물론 뭐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바로 부엌으로 나와서 물을 한잔 마시는 건데요. 이 아침에 물을 한잔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죠. 물도 당연히 못 먹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밤 사이에 탈수가 생기죠.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잔 마시는 것은 탈수로부터 회복시켜주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여름에는 자는 동안에 땀도 흘릴 수 있고요. 또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잔 마시게 되면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시면서 찬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찬물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미지근한 실온의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죠. 또 어르신들께서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어서 찬물을 마시면 체온이 더 감소할 수 있고요. 위장 혈류량도 떨어져서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을 추천드리고요. 또 아침에 물 대신 다른 걸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건 정말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 커피 카페인 때문에 안 좋은데요. 오히려 이뇨작용을 시켜서 탈수를 더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아침에 피곤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시는 경우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가능한 기상 후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침마다 물을 마실 때꼭 함께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고 있지만 다른 영양제들은 모두 식사 중 또는 식사 후 바로 먹는데요. 이 유산균만큼은 공복에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과 함께 물한잔 먹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혈관을 살리는 두 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가벼운 아침 식사인데요. 2019년 심장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성인 약 6,500명을 대상으로 약 18년에 걸친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보다 아침 식사를 챙겨 먹은 사람들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그룹이 매일 챙겨 먹는 그룹보다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8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더 건강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침을 챙겨 먹더라도 공복 시간이 너무 짧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최소한 12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16시간 금식을 하고 8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도 도움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아침을 챙겨 먹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을 잘 챙겨 드시더라도 최소한 12시간 공복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일찍 드시는 분들은 그 전날 저녁도 일찍 드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밤에 야식을 먹는 건 어떨까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식을 먹고 아침을 또 먹는다면 금식 시간이 12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아침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는 위에 부담이 되지 않게 너무 배부르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사량의 약 70% 정도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병들어가는 혈관을 되살리는 아침에 해야 할 것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비타민C 챙겨 먹기입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요. 또 이영재 박사님을 모시고 비타민C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우리 몸에 비타민C가 고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많이 드셔도 6시간 정도 지나면 비타민C는 거의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비타민C를 드시고 주무셔도 아침에는 우리 몸에 비타민C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냥 생활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진짜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냥 걷기 정도 운동이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뭐 뛰거나 또 수영을 하거나 또는 근력 운동을 하거나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산소가 많이 필요한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집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큰 문제가 생기죠. 활성산소 때문에 혈관이 빨리 망가지고요. 면역세포도 막 손상시켜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화도 빨라지죠. 이 활성산소가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롤과 만나면 LDL이 산화되면서 혈관벽에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가성비 좋은,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몸에 가장 부족한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한 운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면서 세월이 흐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아침 운동은 식사 간단히 하시고 비타민C도 챙겨 드시고 나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려면 위장이 좋아야 합니다.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면 속이 쓰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이 쓰리지 않은 중성 비타민C 또는 리포종할 비타민C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비타민C가 몸속에 부족한 상태에서 과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C 용량을 올리는 메가도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이동한 비타민C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또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안내되어 있는 소통밴드 건행모에 가입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혈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